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브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S10이 출시되고 나서 전면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에 대한 관심이 기존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에 탑재한 초음파 지문인식 방식과 샤오미가 미9에 탑재한 광학식 방식이 어떻게 성능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합니다. 초음파 방식 지문인식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표피층의 미세한 특징을 스캔하는 것이고요. 광학식 방식은 광원을 쏴서 반사된 빛의 음영에 따라 지문 굴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반응 속도 비교입니다. 양손으로 동시에 눌러볼게요.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양손에 미세한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광학식이 조금 더 빠르네요. 두 번째 테스트는 다양한 방향에서 지문인식을 시도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10 플러스입니다. 샤오미의 미9입니다. 두 방식 모두 방향성에 대한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비교는 환경 변화에 따른 인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텐데요. 먼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손끝을 건조하게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건조해진 손가락으로 갤럭시 S10 플러스 지문인식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미 미9 지문인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방식으로 건조를 시켰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손가락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지문인식을 시도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10 플러스입니다. 역시나 물이 묻은 상태에서는 지문인식이 잘 안되고 있어요. 샤오미 미9 역시 물을 묻은 손으로 지문인식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물 묻은 손으로 안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물질 실험을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번에는 손에 밀가루를 묻힌 상태에서 지문인식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안되고요. 샤오미 미9도 해볼게요. 네, 역시나 안됩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와 샤오미의 미9을 이용해서 초음파 지문인식 방식과 광학식 지문인식 방식을 비교해 봤는데 기본적인 반응 속도에서 예상은 초음파 방식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광학식이 미세하지만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묻었을 때 초음파 방식이나 광학식 둘 다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손이 건조할 때 지문인식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광학식이든 초음파든 두 방식 다 잘 돼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S10 플러스의 초음파 지문인식 방식과 샤오미 미9의 광학식 지문인식 방식의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